아빠와 함께 이 캠핑장에서 좀 특별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루쌀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루쌀로 만든 여러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가루쌀 제품은 농협 우리쌀칩 현미맛 양파맛입니다. 현미와 천일염만 사용해서 그리고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풍으로 구워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체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강한 간식이라고 합니다. 맛이 매우 궁금합니다. 오, 자, 있습니다. 과자는 두부칩처럼 생겼어요.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고소한 누룽지 같은 맛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건강을 중시하는 윤희도 마음껏 드십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다음은 우리 쌀집 양파 맛입니다. 가루쌀을 첨가한 쌀 베이스에다가 비법 양파 소스를 반죽을 해서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풍으로 구워낸 건강한 그런 과자입니다. 똑같이 생겼네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약간 좀 더 도톰하고 그리고 색깔이 조금 더 노릇노릇한 그런 색깔이네요. 와, 이것도 맛있는데요? 양파 향이 나면서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아주 중독적인 맛이에요. 저희 엄마가 준비한 과카몰리와 치즈를 이 우리쌀 칩에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제가 해볼게요. 제가.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윤희를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을 담아. 내가 할게. 알았어. 아니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정말. 진짜. 여러분들도. 와. 꼭 한번 해먹으십시오. 자, 다음은 과카몰리. 과카몰리. 와, 완전 듬뿍 얹었네. 너무 훌륭한데요, 맛이. 아, 진짜요? 아예 다른 음식이 됐어요. 아주 훌륭한 조합이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다음으로 언박싱 해드릴 제품은 믿음 영농 조합 쌀칩입니다. 꽃가 라이스칩 그리고 꽃고 라이스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여러 가지가 연상이 되는데요. 안심하게 아가들이 먹을 수 있는 라이스칩인 것 같습니다. 요니하고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렇게 단호박, 자색고구마, 그리고 다음에 토종 유산균이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아빠에게 더 좋은 잘 맞는 제품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먹는 뻥튀기? 뻥과자 그런, 네, 뻥과자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런 느낌이군요. 오, 알록달록해. 알록달록해요. 어우, 이 포장지 정말 뜯기가 아까울 정도 너무 예쁘다. 뭐랄까, 은은하면서 담백한 맛? 이 자색고구마와 호박이 들어가 있어서 이대로도 식감이 굉장히 또 훌륭하네요. 다음으로 꼬꼬 라이스칩인데요. 블루베리, 사과, 라이스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블루베리라고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은하게 상큼한 맛이 납니다. 진짜 그 블루베리의 향도 나요. 계속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캠핑의 메인 요리. 농협 바삭 치킨 너겟, 그리고 통 등심 돈가스입니다. 가루쌀을 첨가한 NH 쌀가루를 믹스해서 이걸 튀김옷으로 해서 이 두 제품이 출시했습니다. 농협 바삭 치킨 너겟은 농협 모구촌에서 운영하는 신선한 닭고기로
만들었고요. 캠핑에 나왔으니까 요니에게 직접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캠핑의 맛을 살려서 기름에다가.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아니 그 문제가 이 프라이팬이 이렇게 저기 다 그러게? 기름이 이렇게 네. 아 튀는구나. 너무 멋있어. 오 아빠랑 함께한 캠핑 그렇지 뭐. 윤희야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 와서 먹으렴. 맛있겠지? 비주얼이 제법 사는데요? 오! 와우. 정말 맛있습니다. 쌀가루 찍어가지고 더 고소하고 더 바삭해요. 여러분들이 늘 드시는 치킨 너겟에 고소함과 바삭함이 더 극대화된 그런 맛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농협 통 등심 돈가스를 또 아빠가 요리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제품 역시 농협에서 자체 개발한 가루쌀을 첨가한 쌀가루 믹스에 한돈 돼지 등심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왕초보 요리사 아빠도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돈에서 공급받은 신선한 돼지고기 등심에 돈가스 전문천처럼 칼집을 내서 반죽이 잘 스며들어서요. 식감이 살아있고 또 육즙이 예, 나중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기름 돈가스. 아 이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역시 쌀가루 입혀서 고소하고 바삭하고, 육즙이 정말 살아있습니다. 가루쌀의 특징이 맛을 더 윤기 있고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대망의 마무리를 멋지게 장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캠핑장의 히든카드 과연 뭘까요? 뭔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한데? 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오. 역시 캠핑장에 와서 또 라면을 안 먹으면 섭섭하죠? 맑은 당육수 쌀 라면과 얼큰 당육수 쌀 라면입니다. 맹물이 아닌 육수로 가루쌀을 첨가한 쌀가루 면을 반죽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맛이 깊을 것 같아요. 이 두 라면의 차이가 있는데 얼큰 당육수 쌀라면은 면을 튀겼고 맑은 당육수 쌀라면은 그냥 면을 말려가지고 아, 약간 그래요? 굵기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뜯어서 볼까요? 예, 확실히 조금 더 굵은 것 같죠? 예, 오른쪽에. 네. 겉면으로 말리면은 좀 더 이렇게 말라 수분이 쪼그라들죠. 다. 그렇죠. 멋지게 끓여서. 이제 점점 제 요리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집과. 응? 제발 이것만큼 막으면 안 돼. 아 걱정 마. 라면은 아무리 못 끓여도 맛있어. 맛은 있어 보인다. 그지. 자 이렇게 라면 두 가지가 완성이 됐어요. 와 맛있다. 굉장히 오동통통하고 쫄깃하고 담백한 그런 맛이 나고요. 이 국물 맛을 제가 봤는데 칼칼하고 개운한 그런 약간 닭칼국수 맛이 나는 그런 라면이에요. 육수로 반죽을 하니까 감칠맛도 매우 뛰어난 것 같고요. 확실히 면에 기존 라면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빠와 함께 캠핑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루쌀 제품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맛도 좋고 또 특징도 있고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가루쌀 제품들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가루쌀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